김태우 시사관께서 어제였죠? 27일자로 올린 그 김태우 TV에서 게시된 영상이 지금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이 청와대가 소위 말해서 수사를 통해서 선거 개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부정선거를 벌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 과정 속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께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현 첩보 보고서를 목격하셨다라는 말씀을 영상에서 이제 올리신 겁니다. 자, 제목이 이거였죠. 그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내용인데요. 요지는 특감반 내부에서 조국과 황운하 등이 거론되어 있던 김기현 보고서를 목격했던 그 일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감반에서 문서를 출력하고 당시 특감반원 10명가량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복합기에 출력물을 가지러 갔다. 그런데 그 출력기 위에 어떠한 문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문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김기현 보고서였던 거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특감반 내에서는 개인이 어떠한 정보를 관련해서 생산하는 문서들은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관들에게 이걸 막 함부로 보여주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우연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이걸 출력해놓고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이니까 이제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정보, 그리고 수사에 대한 동향 보고서였다. 결국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서 당시에 뭔가 수사를 하려고 했던, 청와대 내부에서 수사를 지시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담긴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보고서 내용이 결국 완전히 그냥 정치인을 타겟으로 한 보고서였다는 점. 이 정치인 관련 보고서는 이제 특감반의 업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뒤에서 말씀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불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 김태우 수사관께서 이 내용을 이미 또 증거를 수집하셨답니다. 그러고 다만 누가 쓴 건지는 알 길이 없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문제는 지금 논란의 인물 또 이인걸 있죠. 당시에 특감반장이죠. 그 이인걸 당시에 특감반장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김태우 수사관께서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문서를 보여줬는데 황당해 했다는 거지, 당황했다는 거죠. 이인걸, 이 특감반장이 이걸 딱 보더니 당황하면서 본인이 준 건데,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보시라고 드린 건데, 오히려 이 이인걸이 뺏어가는,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뺏어간 듯한 그런 상황이 또 있었고요. 그것을 겪으면서 김태우 수사관께서는, 아, 김기현 시장과 관련해서 첩보와 수사가 청와대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뭔가 지금 내부적으로 움직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요새 또 논란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왕 소개해드린 김에 박형철 비서관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는요, 이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태우 장관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양심 고백, 그리고 검찰이 확보한 물증이 있는데도 끝까지 정치 사찰 첩보를 하명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거는 결국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지 않느냐, 라는 일침을 가해 주셨고요. 실제로요, 지금 앞에서 검찰이 확보한 물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검찰은요, 이 김기현과 관련해서 첩보 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첩보라는 것이 이제 청와대에서 쭉 내려왔다라는 건데, 이게 경찰청 본청을 거쳐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제 하달이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그 지금 문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사기록과 함께 검찰에 지금 전달되어 있다. 결국 검찰 수사가 앞으로 큰 향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논란의 인물은 이 박형철 비서관. 사실 과거에 유재수 무마권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김태우 사관님과 전화를 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사관께서는 박형철이라는 인물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미 검찰에서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권, 그리고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비위 첩보를 전달했던 점과 관련해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이미 받은 상황인 거고요. 어떤 보도에서는요, 박형철 비서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정작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무슨 소리냐? 박형철 비서관 사의한다는 말 없다, 라면서 지금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와대가 해명도 그렇고 여러모로 지금 뭔가 혼선이 있는 듯한, 뭔가 꼬여있는 듯한 스텝을 보이고 있는데, 박형철도 박형철이고, 또 지금 현재 여러한 이 특감반이라든가 이 청와대에서 벌어진,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이러한 행태들이 앞으로 검찰 조사가 추가적으로 일어난다면 정말 문재인 정권의 이 근간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연속해서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우동규 기자가 설명은 했지만 말이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뭐 정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네. 얘기되면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좀 예. 풀어서 얘기하면, 구도처럼 얘기하면은 좀 이게 좀 딱딱한 면이 있어요. 예, 그렇죠. 좀 편하게. 예. 아시는 예. 내용이니까. 예. 그게 작년 봄이었습니다. 정확한 내가 5월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가 내려간 이후로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때 제가 사무실에 첩보를 쓴다고 좀 남아 있었습니다. 통상은 저희가 외근인데, 첩보 쓸 때가 있으면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타이핑 치죠. 그거 치고 제가 엔터를 탁 누르고 이제 출력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근데 출력물 자체가 저희 특감 반원, 특감 반장 포함 10명이 다 함께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개인별로 프린트가 있으면은 무슨 문구를 출력해서 가져갈지가 조금 알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출력되는 것은 누가 출력했는지 다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 때문에 그 10명이 공유하는 그 프린터가 있는 거고요. 특감 반장만 자기 거가 또 별도 프린터가 할수 있게 돼 있어요. 특감 반장을 포함해서 나머지 9명, 이 10명이 그 복학기를 공용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력한 것을 가지러 갔죠. 예, 제 자리에서 한 3미터 정도 떨어진 가까운 자리입니다. 갔더니 이미 다른 문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봤죠. 보이니까 봤죠. 근데 이게 보니까 있으면 보죠. 안 되니까 저는 보안 때문에 챙겨주려고 이걸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도. 저 예. 깜빡하고 두장 출력해놓고, 아니면 출력하고 어디로 가고. 출력해놓고 자기가 다른 타이핑 치다가 까먹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 있어요, 외근을. 이거는 누가 출력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우리 데스크하고 특감 반장은 무조건 알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그 문서를 작성한 그 IO뿐만 아니고 윗선. 우리 8명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는 그 데스크와 특감 반장을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보고서 내가 딱 봤는데, 와, 놀라운 내용이죠. 야, 이거 우리 여기 그때 표현을 치면 우리 공장에서 생긴 일이구나 라고 제가, 예, 그거 보자마자 제가 바로 느꼈죠. 그 당시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서 그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황운하 그리고 민정수석이 같이 가담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제가 시시콜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핵심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내용이 딱 포함되어 있는 동향 보고서죠. 그러니까 이 구분해야 될게 제가 그 특감반에서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실에서 백원우가 그 반부패 비서관실로 토스를 해줘가지고 넘겨줘가지고 저희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이첩됐다고 그렇게 언론 나와 있는데 제가 본 것은 내려간 그 첩보의 일부를 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건 이미 내려갔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 이후에 그때 생긴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탄장짜리 동향 보고서가 있었던 거예요. 동향 예예 예. 보고서. 탄장짜리입니다. 동향 보고서. 그걸 보고서 제가 이거 당연히 그 수사가 우리 여기서 내려간 게 맞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그거 보고 제가 놀랬죠. 아 이거는 정치인 사찰, 그렇죠. 예, 정치인 관련 동향 보고서인데, 이거는 우리 특감반의 업무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친인척, 그렇죠. 그리고 그 특수관계인. 이거는 사실 민정비서관실에서 가져갔고요. 네. 그거 빼고,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예, 그리고 공공기관, 뭐, 요런 사람들에 한해서 감찰을 하게 돼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치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런 동향 보고서를 민정수석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그거 누가 쓴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저도 모르게 찍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너 원래 그 청와대에서 안 지킨다면서요? 청와대에서는 앱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보안 사고를 대비해서 녹음도 안 되고, 휴대폰으로 카메라 촬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앱이 작동하게 앱을 깔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앱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연락이 옵니다. 전산 쪽에서. 예. 그거 다시 깔라고 연락이 와요. 예. 경고가 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찍을 수 있었냐? 이게 좀 특이한 점이죠. 제가 휴대폰, 뭐 자동차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전혀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 보면. 그래서
갤럭시 그때 S4였어요. 네. 아주 오래된 구형. 그렇죠. 정말 작년 기준이면 진짜 구형인 건데. 예예. 예. 정말 오래된 휴대폰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랬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앱이 구동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아, 그러네. 한 호환수 문제가 있었구나. 문제 때문에. 한 70% 70% 정도는 작동이 안 됐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청와대 경내에서는 그 앱이 당연히 작동하죠. 그래서 찍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뿐만 아니고 저희 특감반은 청와대 밖이지 않습니까? 네.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뭐냐면은 청와대 경내로부터 반경 1km는 그게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다가도 청와대 근처로 오면은 앱이 작동돼서 아. 카메라 촬영이 안 돼요, 카메라가. 네. 심지어 청와대 근처 커피숍에서 누굴 만났어요, 제보자하고. 제보자가 좀 문건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 앱이 작동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안 찍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같이 멀리 가자 해서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찍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대부분은 저는 작동이 안 됐거든요. 저는 워낙 그 구형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특감반 사무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 찍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바로 찍었죠. 찍고 나서 그런데 솔직히 아 이거 조금 좀 남의 걸 찍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예. 네. 근데 이거는 불법이니까 제가 뭔가 이거는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찍어놨는데 범죄니까. 예. 예. 찍어놨는데 마침 특감 반장이 지나가더라고요. 예. 예. 특감 반장은 내근이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반장님 이런 게 내가 출력하다 보니까 있었습니다 하고 주니까 내가 준 거 아닙니까? 그거 놀래가지고 확 뺏어가더라고요. 아, 알려주면 작살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인 걸 아까 이인 걸 특감 반장이 그걸 확 뺏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당황스럽죠. 네. 예, 아까 당황과 황당을 구분 못 하는데 예, 당황입니다. 예, 당황. 예, 당황해가지고 예, 이거는 뭐지 이거? 역시 내가 느낀 그게 예, 자기는 민감한 것을 알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제가 들었던 것입니다. 동물적 감각이에요. 이게 일단 서류만 닦고 이거 아닌데. 그런데 특감 반장은 이미 그걸 봤겠죠. 출력될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검토까지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주니까 놀란 거죠. 그 자체를. 왜냐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봄이면은 유재수 사건 이후에 예. 저희가 뒷조사를 당하고 뭔가 올라왔을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모 특감반원 두 명은 복귀 통보를 했거나 할 시기였어요. 그때. 예. 예. 저는 아마 그때 몰랐던 것 같아요. 복귀 대상인지를. 근데 제가 그때 지금 보니까 아, 쫓아낼 놈이 이걸 알고 있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화들짝 놀라지 않았을까. 네. 아, 뭐 잘 찍어놨네. 아, 왜 우리끼리면은, 야야, 그거 좀 조심하자 하면 되는데, 그냥 확 한 게, 예. 네. 아마, 저는. 가선 안 될 사람이 저는, 예. 네, 저하고 이모 특감반은 두 명은 나갈 사람인데, 그걸 들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또 하나는 사진 찍은 건 저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좀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아, 불법이 아니고요. 네. 불법이 아니고, 내가 뭐 정상 보고서인데 찍었으면은 좀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불법이죠. 그게 아니고 범죄 내용. 범죄니까. 공무원은 범죄를 신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범죄다 싶어서 제가 일단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에서 친인척 아닌 다른 걸 관리했다. 이건 범죄 얘기지. 그걸 하라고 지금 특감반이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이제 그 하면 되는 게 작고 하면 안 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근데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이제 당연히 민간인 사찰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김기현 전 시장은 민간인은 아니지만은 정치인 아닙니까? 네. 정치인을 청와대에서 상대방 당을 찍어내기 위한 그런 거 관련된 동향 보고서 쓰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불법 정치 사찰로 봐야 됩니다. 용어를 정확히 민간인 사찰이 아니고 불법 정치 사찰 보고서 이렇게 봐야죠. 아. 그래서 제가 그걸 찍어놨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찍었다는 것은 말 안 했죠. 이인걸 특감반장. 우리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예. 찍은 거. 예, 예. 나중에 예. 또 우리가 갖고 뭘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궁금해 해라. 그런데 이 정도만까지. 지금 네. 실시간 반응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김태우 전 수사관께서는 그 핸드폰을 구형을 쓰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게 가능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재밌는 표현이 있었던 게 구관이 명관이라는 그 옛말이 있는데 구폰이 명폰이구나라고 하신 분이 지금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같으면은 쓸모없어 보이는 건데 이게 나라를 구하려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앱도 애국심 있는 앱이네. 그러니까 애국심 있는 앱이에요. 네. 확 뺏어갔는데 어우 정말 당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얼마나 그 자기가 놀랬을까. 한편으로는 이게 격가지인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앱이 작동하는 자체가 예를 들면은 청와대 안에서 작동하고 이거 좀 이해가 돼요. 예. 보안 때문에. 그리고 특감반 사무실 내에서 작동하는 건 이해되는데 예. 그 반경 1km만 오면 다 작동되는 거
이거는 너무 인권침해 아닌가. 아하. 지금도 작동되고 있을 겁니다. 청와대에서. 예. 보안이 아마 제 사건 이후로는 더 강화되었으면 강화되었겠죠. 예. 그거는 아무리 우리 특별 권력 관계라고 불리는 공무원이라도 최소한의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 청와대 밖에 나가서까지 반경 1km는 무조건 그걸 사진을 못 찍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조금 문제 제기를 추가로 합니다. 예. 그 앱은 애국적 앱이네. 애국앱.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 핸드폰을 봤거든요. 예. 거긴 그냥 카메라를 막아버렸더라고요. 예, 스티커 붙여놨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봉인해가지고 아예 막아버렸어요. 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사찰 정도가 아니라 그 사찰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것도 선거란 말이죠. 이거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국기문란, 국정농단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걸 대한민국 파괴 행위, 독재 정권의 선거 개입,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 헌정 질서 파괴라고 봐야겠죠. 헌정 질서 파괴. 예, 예, 예. 아, 진짜 헌정 질서 파괴. 아우, 예, 예. 확실히 김태우 수사관이 방송하더니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어. 예. 예.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생긴 건데 그 뒤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뭐 다른 얘기는 안 하던가 좀 찝찝하니까 자기가 그걸로 끝이죠 그냥. 예, 그걸로 뭐 다른 얘기는 더 없었습니다. 예. 아, 물어보면 더 우리는 예, 그냥 수고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걸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제가 뭐 바보도 아니고 그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뭔가 아, 알겠죠. 예. 예. 기억할 겁니다. 예. 이거 오늘 잠 못 자겠는데.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신의 한 수에서 이미 올 봄에 최초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방송 돌려보시면은 네. 그때 이미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게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슈가 안 됐는데 맞아요. 지금 보니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유재수권도 네. 제가 마지막 기자회견 때 그 두루킹 그 수사 상황 알아보라는 네. 거 그리고 그 환경부 관련 리스트 그렇죠. 관련요. 그리고 유재수 관련 예. 이 세 가지를 제가 양심 선언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는 유재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얘기해도 몰랐어요. 어. 이제 수사를 하니까 그 의미를 이제 회자가 돼서 아,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그때 제가 심지어 신의 한 수에서 나와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사기 얘기하니까 예. 기억이 좀 나는 예, 예, 것 같아요. 예, 예, 복사기 얘기하니까 예. 예. 이제 그 의미를 중요한 것이 아니까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얘기는 그때와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자세하게. 아, 예. 정말. 이거 참, 대한민국이 말이죠. 헌정질서 파괴행위. 이게 이제 이념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선거까지 개입한다는 거. 내년 그래서 총선 위험할 수도 있겠다.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겠다라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기억을 해보면요. 울산시장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그렇게 사찰이 있었고 경찰 수사가 있어갖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후보 하나만 되면 바로 조사한다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후보 하나만 되면 바로 조사한다고. 이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 제가 또 신의 한 수에 나와서 중요한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제가 상기시켜 드리면은 예. 이 선거와 관련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 문건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예.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때 지방선거 관련해서 환경부 공무원 출신 중에 이미 나간 민간인인데 여당 후보로 나오느냐 야당 후보로 아, 맞아요. 그 나오느냐 네. 그리고 어느 당 후보로 나오느냐 심지어 십몇 년 전에 나간 완전 민간인까지도 그런 걸 파악해서 문건으로 맞아요. 만들어서 그 기억나요.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리스트가 그거 이거 엄청나네 네. 그때 그 네. 영상 찾아갖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네. 될 것 같아 오늘 방송 그런 걸 봐도 이게 좀 문제가 조직적으로 있다. 엄청나게 예, 예. 크게 벌어졌다는 예, 예.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두어 번 강조했었어요. 이거 왔을 때. 아, 근데 이제 시간이 워낙 중요한 일이 많아서 그런 시간이 지나니까 아 그게 네. 또 다 중요했구나 라고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뿌리가 드러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우리 그 윤석열 총장님이 너무 감사하다. 제가 했던 그 양심 선언들 30개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유형을 보면은 그 감찰 무마, 검증 무마 이런 식으로 무마시킨 거. 유죄수권과 유사한 사안이 좀 있고요. 분류가. 그 다음에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이런 분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에는 제가 솥을 퍼를 때 이 정부 십몇 개월밖에 안 될 때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예. 힘에 눌렸습니다. 그렇죠. 스피커 자체가 제가 몇몇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하고 그리고 청와대라는 큰 스피커로 얘기하는 거 하고 제 말이 묻혀버리죠. 예. 그때는 힘에 눌렸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진실을 삐져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삐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말을 못 믿는 사람도 많았겠죠. 일부 뭐 특히 중도층에서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시야 하나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했던 문제 제기는 다 진실이고 제가 알고 기억하고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딜리버리 할 정도로 제가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 진실을 제대로 신현수의 구독, 예,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